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3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후! 일단 주간 DH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내용은 KADH 블로그 kadh.org에 올라오는 거 아시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타임 늦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kadh.org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저기 님들아 호응 좀. 네, 네. 닭살이 확 돋아가지고 방금. 일단 채용 정보부터 하겠습니다. 채용 정보.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사학과 교수님을 뽑네요. 분야는 디지털 역사학, 필수 사항은 서양사 또는 한국 근현대사 강의 가능자. 범위가 많이 넓네요. 그리고 우대 사항이 디지털 역사학 관련 프로젝트 참여 경력자 우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이미 9월 14일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이 녹화를 아마 제가 내일 올릴 거기 때문에 이미 늦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KADH.org 평소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저런 세그웨이가 가능하구나. 아, 네, 뭐라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저도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씩. 그다음에 팔로우십이네요. 인도. 네, 이거는 제가 올렸고요. 그 이재현 선생님이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 디스코드 있잖아요. 그 아시아 DH라고 하는 그 디스코드 요즘에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의 그 연구자 선생님 제가 성함을 또 인도분이라 성함을 또 이름을 까먹었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IIT의 인도라는 저 박사님이 이제 이걸 뭐 펠로우십이라고 하나요? 리서치 펠로우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교환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잘 몰라서 그냥 전달받은 건 인도가잖아요.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네. 10개월짜리더라고요. 네. 네. 10개월이 아니라 아니요. 3개월이고 3명, 10명을 뽑네요. 네. 1에서 3개월. 박사과정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INRA 35,000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잘 모르겠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35,000. 아, 환율.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한 50?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그러니까 큰 돈은 56만 아니죠. 원이라고 찍히네요. 네, 인도 루피. 근데 이제 또 인도 물가가 어쨌든 좀 아직까지는 싼 편이라서 이제 현지 물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한달 동안 여행하는데 한 300달러 정도 들었으니까, 뭐, 아, 인도 여전히, 여행사 가시는. 한 옛날이. 언제예요? 있는데 옛날이긴 합니다. 한 10년, 15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그 물가가 그다지 안 올랐다고 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50만 원이어도 적네요. 다시 더버링을 쳐주고 싶어도 좀 적네요. 2018년도에 인도 다녀왔었거든요. AS in Asia 할 때. 그때 다니면서 듣던 생각이, 아, 선배들이 한 10년 전에 중국 돌아다니, 10년 전, 20년 중국 돌아다닐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렇게. 이 돈으로 이 정도 할수 있다. 근데 인도가 어쨌든 물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닥 펠로우십이네요. AKU 홍콩대학교 우리 하비에르 차 선생님께서 누구시죠? 차 주황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원래 서울대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홍콩대로 가신 차 주황 선생님께서 이제 포닥 펠로우십을 이제 공고를 하네요. 디지털 역사 계열로. 그래서 여기는 대우가 홍콩이니까 당연히 더 좋겠죠?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네요, 저도. 네, 뭐 아마 대우가 정확히 뭐몇 달러를 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진 않았고요. 네. 그좀 들어보니까 원래 하벨차 선생님께서는 뭐 여말 선초 그때 연구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선사나 아니면 고려 말. 근데 이제 연구는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연구도 하시고 인터넷에 뭐웹 아카이브 이런 연구도 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조선사 전공자가 아니어도 아마 그리고 뭐 히스토리 전공자가 아니어도 아마 쓸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양반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하긴 할 거예요. 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프로젝트, 네, 중간에 Participate in his 양반 미디어 양반 프로젝트 거기 나오는데 그거를 하긴 할 텐데 그래프 네오4j나 그래프 알고리즘 아마 쓰실 것 같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현대적인 데이터도 아마 다를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네. 홍콩. 저도 가고 싶네요. 저도 가고 싶네요. 네. 김바라 선생님 해외 파견 내년 네. 네, 다음 육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나온 역시 포닥이네요. 네, 포닥 리서치 팔로우. 네, 리더 휴머니티스고 12달짜리고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8월 26일부터 1년짜리죠? 네. 1년짜리로 하고 있네요. 그 아까 저희 머리 대화도 잠깐 나왔지만 미국 포닥이나 잡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서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 이제 6개월이나 뭐 이거랑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쪽을 길게 노리시는 분들은 그 텀이 한국보다는 좀 길다는 걸 염두해 주시고 예, 준비를 하시고 꾸준히 따라가시면 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6만 달러네요. 네. 6만 불, 네, 한 거의 7천 몇만 원이네. 한국 돈으로 치면 좀. 근데 미국 물가를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월세가 한 2, 3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미국 물가가 올랐어도 이제 가족끼리 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다만 어쨌든 5천 불 정도의 연구 비용도 따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걸 다 감안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강연이네요.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에서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9월 15일에 하고요. 줌도 같이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현장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엔 제가 갔다 왔고요. 이번 달은 최은우 씨. 최은호 교수님, 목포대학교 최은호 교수님이 유사서 산출에 기반한 고전 텍스트의 이봉 개통 분류. 네, 저도 비슷한 연구한 적이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통 분류 같은 경우가 사실 디지털 방법론을 쓰기가 딱 좋은, 특히 처음 접했을 때 하시기가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배워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과시연구센터에서 전문가 강연을 하네요. 유인태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좀, 다른 네. 사람 아니고 유인태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인태 선생님?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훌륭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무슨 말씀 했는지. 아니 이병호 선생님은 누구예요? 나저 처음 듣는데 저도 잘 그냥 모르고요. 저도 아잘 네네. 모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중국 쪽 자료? 뭐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첫날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둘째 날은 현장에서 진행되니까 오시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첫날 강의는 뭐, 들으실 의지가 있으면은, 저때 접속하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보내드립니다. 네. 저도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는 중국 역사 자료의 디지털 작업 현황 및 개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리뷰 쪽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명대 과거 급제자 연구, 저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행사를 주최하는 곳이 과시연구센터,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시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제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중국에서의 과거시험은 어떻게 연구하는가, 뭐 이런 거를 듣는 한편으로 또 이분께서 디지털 관련된 작업 을 같이 수행하고 계시고 유관 분야의 레퍼런스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둘째 날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것 네. 둘째 날이라고 하시니까 이어서 하는 것 같지만 9월 25일이고 10월 17일 아닌가요? 같아요. 2회차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안 되죠? 끝나고 술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편집. 조금 전에 이병헌 선생님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제 그 사회학 중에서, 이게 사회학이랑 또 기본적으로 지역을 정하잖아요. 근데 사회학 중에서 중국 쪽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도 교수님인 제임스 리 교수님께서 21세기 초에 이미 빠르게 그 중국 인구 문제로 이렇게 그 양적 연구를 많이 하셨던 그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오히려 약간 좀더그 약간 그냥 전통 사회학적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아주대 특징도 있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좀 다시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 문제 이런 것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필수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제임스 교수님 책이 그런 점에서 뭐 흥분이 충분히 예, 흥미로운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끝입니다. 네, 그 다양한 DH 뉴스들이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송으로 하는 거는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KADH 월지를 많이 접속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